여러분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? 잠을 잘 자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며 뇌 속 노폐물이 배출된다는데요. 반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뿐 아니라 암, 고혈압, 당뇨병, 그리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요. 오늘 성균관대 의대 신경과 홍승봉 교수, 경희대 의대 신경과 신원철 교수와 함께 수면 장애를 부르는 다양한 원인부터 잠 잘 자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. 연세가 드실수록 잠자는 게 참 힘들다. 잠 좀 한번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뭐 잠을 푹 못 자고 나면 다음 날도 몽롱하고요.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삶의 질이 뭐 뚝뚝 떨어진다는 거는 다들 느끼시잖아요.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하루 이틀 잘 못 자다 보면은 없던 병도 생기는 거 아니야? 뭐 병 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까지 좀 되는데 사실은 저도 나이는 좀 젊지만 이렇게 못 자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너무 걱정이 돼요. 예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이렇게 깜깜한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. 아, 진짜요? 예. 정말 잘 자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. 게다가 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지속되면 더 괴롭다는데요.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,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또 늘어가고 있다면서요, 교수님. 홍 교수님, 예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잠에 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잠은 드는데 자주 깨서 숙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깨가지고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. 또 하나는 푹 잤는데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피로가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. 낮에 졸리고. 또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는데도 낮에 굉장히 졸리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게 다 수면 장애예요. 그 수면 장애는 한 5년, 6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한 60만 명이 저기 보시는 것 같이 60만 명이 넘고 예. 올해는 작년에 이제 수면다운 검사가 보험이 되고 나서 더 많이 지금 오고 계세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한 70만 명, 80만 명까지 돌파할 것 같습니다. 진짜 많네요. 예. 그 수면 장애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0대하고 60대가 제일 많은데요. 네. 그 수면 장애는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또 수면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생존율까지 줄어들어요. 그래서 수면이 5시간, 6시간보다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1.5배에서 한 2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건강하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